이정문 화이팅! 이정문 화이팅! 무대에서 화이팅! 이정문 승리!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이 폭주하고 있는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민심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모든 야권의 힘을 모아야 할 때 단일화되어서 그 힘으로 심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, 청년들이 정말 안전하게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이 부천에서 정말 꿈꿀 수 있는 그런 부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부천시가 가능한 모든 예산이 있다면 다 투여해서라도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대학생들이 부천에서 자신의 삶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노동자들이, 노동자 서민들이 자신의 삶이 존중받고 그 삶을 통해서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부천을 만들고 싶습니다. 주민들의 마음을 잘 섬기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런 폭주하는 이 상황을 시민들과 함께,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